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주로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음성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많은 인물들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육성을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주님의 음성을 본인의 귀로 한 번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가한 것은 아니나 귀로 듣는 주님의 음성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목소리로 들려주셔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리로 들려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간 과정을 다 없애시고 직접 우리의 머리로 주님의 생각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심어주신 생각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떠오른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또는 사탄의 생각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머리에 탁 떠오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속삭이는 유혹인지,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의 생각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과 분별하는 법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다 결정되었다, 끝났다 라고 말하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는 성경 말씀과 자연스럽게 일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내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니 준비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시기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일까요? 아무리 신령하고 경건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성경과 다른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과 성경 말씀이 정면으로 대치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단의 교주만이 말씀과 상관없이 체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자주 헷갈려요.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꼭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을 꼭 10장 이상씩 읽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끼리는 말을 안 해도 통한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은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말이 없어도 마음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를 받고 와서 근심에 빠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마치 점집에 갔다 온 것처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되었다고 점을 치듯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둘째로 방향이 아니라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체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정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듯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위압감으로 그 음성을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방향을 보여주시며 모든 선택은 오로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젊은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인 신랑의 어머니가 옆집 사람의 말을 듣고 오더니 얘야 너 그 애와 궁합을 좀 봐야겠다. 봐서 나쁠 게 없다더라. 라고 하면서 점을 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아들은 안 보겠다고 버텼지만 어머니가 살짝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오더니 근심스러운 얼굴로 왔습니다. 얘 너랑 걔랑 안 좋단다. 그래도 아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잘 설명하여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아내와 궁합이 안 좋다고 했는데 라는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매이는 겁니다. 무당은 점을 쳐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위압감과 삶의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귀신이 점령한 무당의 말은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잘 따라감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승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면 가짜입니다. 특히 불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3명 있었는데 늦둥이로 네 번째 아이를 또 가졌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도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김 집사님을 보며 기도를 하다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반응이 심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아니라고 하며 말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안 좋은 거라 그래요 라고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은 저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아이들이 축구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행렬이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시커먼 옷을 입은 장례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김 집사님이 울면서 같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요 라고 하던 김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 와서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괴로워서 낙태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황급히 신방을 왔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며 김 집사님 내외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며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며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지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불길하게 하고 드러눕게 만드는 것은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김 집사님의 그 아이는 너무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말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탄은 영적인 사람들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기도해 주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분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받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불안하게 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예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말을 전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속삭이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